다이모입니다. 쭈김치를 담고 나서 그 껍질 남은 것 있죠. 그것을 삶으면 그게 배추 시래기가 되잖아요. 자, 그걸로 된장을 넣고 배추 시래기 된장나물 만들겠습니다. 자, 배추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푹 삶아줘야 돼요. 자, 1, 2분 정도만 삶아내면 돼요. 1분만 놔뒀다가 꺼내겠습니다. 건져서 찬물에 씻으시면 돼요. 껍질을 삶아서 헹궈서 왔는데요. 이거 손질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배추 위에 막이 있어요. 이렇게. 자, 안쪽에도 이런 좀 질긴 거 있죠. 이런 막이 있거든요. 자, 이런 이게 더 부드럽고 먹기 좋아요. 밥에 그대로 걸쳐 먹으려고 길게 안 썰고 그대로 이대로 넣었는데요. 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양이 좀 많거든. 이게 좀 큰 냄비예요. 보통 가정에서는 요만큼만, 식구 작은 집은 요만큼만 끓여도 될 것 같아요. 가스 불을 켜고요. 멸치 육수를 부어줍니다. 500ml거든요. 이게 잠길 정도만 부어주면 되니까요. 멸치 육수가 이게 진하기 때문에 다른 양념은 사실은 많이 필요 없고요. 된장을 밥숟가락으로 하나, 두 개. 이게 양이 적으신 분은 된장 한 숟가락만 넣고 끓이셔도 돼요. 저는 양이 많아서 두 숟가락 넣거든요. 좀 슴슴하게 찢어야지 밥 위에다가 부담 없이 걸쳐 먹을 수 있겠죠. 대파 두 뿌리 하고요. 좀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청양고추를 넣고요. 일단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대파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멸치 육수 하나만 진하면 된장이랑 고춧가루만 이렇게 들어가도 맛있어요. 지금은 센 불인데요. 끓어오르면 불을 낮춰가지고 푹 끓이는데요. 배추가 먹기 좋을 만큼 물을 만큼만 푹 끓이면 됩니다. 이제 배추 시래기 나물이 끓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양념이랑 대파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묻어주고요. 된장찌개 같은 거 할 때 된장에 마늘을 잘 안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불을 완전히 낮춰줍니다. 제일 낮게 불을 낮춰서요. 이렇게 푹 끓입니다. 자, 이제 한 20분이 끓였는데요.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간을 한번 보시고 불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짜지 않고 슴슴하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밥 위에다가 한 개씩 쭉쭉 걸쳐 먹기 좋죠.